까는 거 해준다. 오늘은 성령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오늘 얘기 차례는 이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읽기.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어요.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두 아들을 데리고 양식을 찾으러 모압 땅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엘리멜렉과 그의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아내인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룻만 남았어요. 이스라엘 흉년이 들었어요.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두 아들이 데리고 양식이 찾으러 모압의 땅에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엘리멜렉과 그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아내인 모압 여인도 오르고 바와 룻만 남았어요. 세 여인은 모두 남편을 잃고 홀로 남게 되었어요. 나오미는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끝났다는 것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이곳에 머물러 있어라. 여기 모압이 너희들의 고향이잖니. 세 여인은 모두 남편을 잃고 홀로 남게 되었어요. 나오미는 이스라엘의 땅이 흉년이 끝났다는 것을 듣고 조용히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며느리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들은 이곳에 머물러 있어라. 여기 모압이 너희 고향이다니. 그래서 오르바는 모압에 머물기로 했어요. 하지만 룻은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저도 가겠어요. 어머님의 민족이 제 민족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에요. 결국 룻과 나오미는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갔어요. 다음은 누가 있네요? 성경 보석이 찾았습니다. 있네. 그래서 오르바 모압이 머물리기로 했어요. 하지만 룻는 나오미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가시는 곳은 저도 가겠어요. 어머니의 민족은 제 민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에요. 결국 룻과 나오미는 함께 이사하기로 돌아갔어요. 그때는 이스라엘에서 추수를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나오미는 룻에게 밭에 나가 바닥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오라고 시켰어요. 우연히도 그 밭은 엘리멜렉의 친척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마침 보아스가 룻을 보고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그때 이스라엘 추수가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나오미는 밖에 떨어진 이삭이 주워오라고 시켰어요. 유언이 도구 받는 엘리멜렉 친사 보아스의 밥이었어요. 마침 보아스가 유골을 보고 그녀에게 다녀갔어요. 보아스는 룻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고향을 떠나 이곳 낯선 땅에까지 와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섬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요. 그는 룻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일꾼들에게 그녀를 보살피라고 지시했어요. 보아스는 룻에게 말했어요. 당신의 고향이 떠나 이국 낯선까지 와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섬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로 갚아주실 것이요. 그는 룻에게 먹일 것을 주고 일꾼의 그를 보아스라고
지시했어요. 룻은 나오미에게 그날 밭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얘기했어요. 나오미는 미소를 머금고 말했어요. 집안에 누군가 죽었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의 가족을 돌본단다. 보아스에게는 우리 집안을 돌볼 책임이 있다. 그의 곁에 머물러라. 눈부가 있네요.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룻을 보살피도록 말하고 또 어떤 선물을 룻에게 주었나요? 2번 정답. 룻은 나오미에게 그날 밭에서 일어난 일을 얘기했어요. 나오미는 미소를 웃고 말했어요. 집 안에 누군가 죽었을 때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의 가족을 돌본단다. 보아스에게 우리 집안을 돌보는 책임이 있다. 그의 곁에 머물러라. 그리하여 룻은 보아스 곁에 머물렀어요. 그는 날이 갈수록 룻을 더 좋아하게 됐어요. 그는 엘리벨렉의 땅을 사고 나오미와 룻을 돌보았어요. 그리고 룻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하여 룻은 보아스가 같이 여물로 있었어요. 그날이 갈수록 룻은 더 좋아하게 됐어요. 그 엘리멜렉 땅이 사고 나오미를 룻이 돌보았어요. 그리고 룻과 결혼을 했어요. 룻은 오벳을 낳았어요. 오벳의 아들은 이세고, 이세의 아들은 다윗이에요. 보아스가 룻을 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룻에게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주셨어요. 오벳이 나왔어요. 오벳은 아들 이세고를 이세의 아들이 다윗이에요. 보아스는 룻이 축복했던 것이요. 하나님께서 룻을 다윗의 왕이 조상이 되는 축복이 주었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은 룻의 증손자였어요. 맞아요. 정답. 활동해볼게요. 시작하기. 아니고, 이거다. 짠다. 아니고, 정답. 1레벨이 완전히 맞췄습니다. 모든 짝이 다 찾았습니다. 준비하고 다음 단계로 갑시다. 다음 단계. 이거 아니고, 이거다. 정답. 정답. 이 아니야? 정답. 맞췄습니다. 정답.
바쳤고 왔네. 아이고, 아이고, 이거다. 이제는 아니고 먹고 먹고 예. 완전히 이데벨이 맞췄습니다. 모든 짝이 다 찾았습니다. 준비하고 다음 댕기를 가갑니다. 3라운드!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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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동댕동.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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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동댕동.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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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동댕동.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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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동댕동. 예, 집 뜨네요, 집. 이렇게 기억자로. 봐봐요. 이렇게 기억자로 주세요. 이렇게 기억자로 주셨어요. 집을 부시자. 딩동댕동. 여기 이쪽 부셨네요. 딩동댕동 더 부셨네요. 점점점.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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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정답. 이 아니야? 정답. 정답. 이 아니야? 아이고. 맞습니다. 예! 다 맞췄다. 예! 이겼다. 예! 참 잘했어요. 가장 어려운 레벨에서 맞은 모든 짝이 다 찼습니다. 기억력이 대단합니다. 홈으로 가기. 예! 왜 홈으로 안 가지? 어디로 가든지. 그 다음에는 이거 드릴게요. 3부에 한밤중에 들려온 음성. 한밤중에 들려온 음성.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슬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한나는 너무 기뻐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어요.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슬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사무엘이 아들이 좋았어요. 한나는 너무나 기뻐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들어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어요. 한나는 어린 아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남겨두고 엘리 제사장과 함께 지내도록 했어요. 그는 성전에서 먹고 자며 나이가 많고 눈이 먼 엘리 제사장을 곁에서 도왔어요. 한나는 어린 아들의 성경에 남겨두고 엘리 제사장과 함께 지내도록 했어요. 그들 성경에 먹고 자고 나이를 많고 눈 멀 엘리 제사장의 곁에 도와줬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어느 날 밤 잠을 자고 있던 사무엘은 누군가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잠에서 깬 그가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물었어요. 저를 부르셨나요? 그러자 엘리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내가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서 자거라. 사무엘아, 사무엘아. 어느 밤과 자고 있던 사무엘은 누군가 자기 이름을 들었어요. 잠에서 깬
그 엘리자벳한테 가서 물었어요. 저를 부르셨어요? 그러자 엘리가 투명스럽게 대답했어요. 내가 부르지 않았다. 가서 잘 거라. 사모예라, 사모예라. 침대에 돌아온 사모엘은 또다시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엘리에게 가서 다시 물었어요. 저를 부르셨나요? 엘리는 잠에 취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내가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서 자거라. 사무에라, 사무에라. 침대에 돌아온 사무엘은 또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었어요. 그래서 엘리에게 가서 물었어요. 저를 부르셨나요? 엘리는 잠에 취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내가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서 자거라. 눈 보았네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 함께 지낸 사람은 누구인가요? 3번 정답. 사무엘이 세 번째 같은 목소리를 듣게 되자 엘리 제사장이 말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께서 다시 부르시면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말하렴.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의 말대로 따랐어요. 사무엘이 세 번째 같은 목소리를 듣게 되자 엘리 제사장이 말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께서 다시 부르시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말하러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 말대로 따라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의 예언자가 되어 내가 내 백성에게 일러주는 말을 충실히 잘 전하겠느냐. 그러자 사무엘이 대답했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나이가 많이 들 때까지 그 약속을 충실히 지켰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의 예언자가 되어 내 백성들이 알려주겠느냐? 알려주는 말에 충실히 잘 전달하겠느냐? 그러자 사무엘이 대답했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나이가 많이 들 때까지 약속을 충실히 지켰어요. 사무엘에게 그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선지자가 되라고 하셨나요? 네, 정답. 오늘은 이만 그만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전을 하고 그랬는데 어때요? 재밌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 빠이빠이. 잘 가요.